형은 왜 저러니? 왜 저러겠니? 들어가자. 여기는 크림. 아이스 기분은 어때? 쉬는 시간 딱 맞췄지? 크림 보낼 테니까 먹고 힘내. 아이스 다 녹아버렸어. 꽝이야, 꽝. 도대체 그 크림이 누구냐? 윤형, 좀만 참어. 나중에 다 알게 돼. 보라, 아이스크림 고맙다. 도대체 누가 보낸 거야? 진보라가 애인을 키우진 않을 테고. 엄마? 아, 이 화창한 날씨에 고사 말하니까 답답해 죽겠는데. 생각 잘했다. 유해서 잊지 않을게. 이래서 그 아저씨가 그렇게 바빴구나. 녹을까봐. 아이스가 녹다니. 배달 간 거 녹았어? 아, 그래, 더운데 맛있게들 먹어, 어? 오빠, 이런 거 하지 말랬지? 왜? 너의 아이스가 감동 먹어서 말 못하냐? 이야, 나는 언제 여자친구 만들어서 그런 이벤트 좀 해보나. 왜 그래? 타이밍이 나빴어. 타이밍? 엄마가 오늘 아침. 아유, 아니야. 아무튼 기분 굉장히 꿀꿀한데 나 혼자 신나서 춤춘 꼴이야. 에이, 오히려 잘 됐네. 기분 나빴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지 뭐. 아, 이런 거 갖고 풀릴 애가 아니니까 그렇지. 내가 설치된 꼴밖에 안 됐다고. 아유, 자식. 왜 아이스크림 보내라고 바람은 잡아가지고. 네. 예. 아, 어쩐 일로? 어쩐 일이라뇨?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만큼 세상을 사신 분이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적어도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세요?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는 한번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? 제가 그렇게 이사님께 부족한가요? 아, 저 세미 씨, 세미 씨. 이날 평생 애프터 못 받아보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아니, 저기요. 저 그날 저 우리가 헤어질 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. 연지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봤자 호랍이 아닌가요? 냄새나는 호랍이. 고리타분하고 만화책밖에 모르는 맥공이. 죄송해요.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왔어요. 잘못했습니다. 모든 걸 잊으세요. 전 멀리서 이사님의 행복을 바랄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아, 이렇게까지 연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연성훈, 당신의 잘못은 두 가지야. 나 박쌤이 눈에 들었다는 거, 그리고 눈치가 백치라는 거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유리가 너무 깨끗해가 잘 안 보여갖고 그 같더니 여기 계실 거라 해서. 저요? 저를 왜 찾아요? 그냥 사람을 보고 왜 인상을 써요?
눈이 부십니다. 너무너무 이쁘시갖고. 우야노, 저거 온거 말 한마디도 못했다 아닌가. 세미씨, 보소, 세미씨. 한두 살 먹은 애니까 적당히 쉬다가 오겠지. 너무 걱정 말어. 네, 여보세요? 세미냐? 아, 예, 이 기자님. 아, 저 보라예요. 예, 엄마 핸드폰 두고 가셨어요. 잘 잊으시잖아요. 아, 예. 아, 이 기사님, 거기 콘도 위치가 어떻게 되죠? 예. 예, 예. 감사합니다. 만화가 협회에서 제공하는 콘도에 가실 때 잘 들어가셨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나 봐요. 할머니, 저 다녀올게요. 나도 가자. 응, 그래요. 아니, 할머니, 응? 이번엔 저 혼자 갔다 올게요. 엄마랑 둘이 있고 싶어. 아,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. 나? 병원이지. 할머니 위염 때문에 CT 찍는다고 했잖아. 이미 표 샀어. 어, 오빠는 할머니께 효도하고 집에 있어. 어, 걱정 마. 안녕. 아, 저기 오빠. 아까 아이스크림 고마웠어. 화내서 미안해. 너 그 말 안 하고 끊었으면 두구두구 섭섭하려고 그랬다. 그래, 남자는 뭐 사람도 아니냐? 특히 난 너한테 늘 목말라 했단 말이야. 네가 내 마음 몰라줄 때 내가 얼마나 기운 빠지는 줄 알아? 알아. 그리고 고맙게 생각해. 아빠 때문에 속상해도 엄마 때문에 슬퍼도 오빠 때문에 웃잖아. 한 번도 잊은 적 없죠. 오빠, 나 지금 하늘 보고 있어. 나더러 또다시 결혼하는 건 네 아빠보다 더 심해. 사랑을 담고서 바라볼게요. 네가 없는 서울은 벌써 비나늘이다. 엄마 때문에 마음 쓰는 우리 보라, 다녀오면 오빠가 고시게 해줄게. 화이팅 팅팅. 가슴만 졸였었죠. 잊을까